하나 만드는데 이제 빠르면 두 달에서 느리면 세달 정도? 이럴 시간에 돈 되는 걸 해라, 공부를 해라.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근데 또 성격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그냥 진짜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종이로 대중교통 모형을 만들며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류항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원룸이고요. 제가 한 4년 살면서 이거저거 다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종이로 만들고 있고요. 손잡이라던가 의자라던가 똑같이 만드는 걸 목표로 공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손잡이를 넣어야 되는데 손잡이를 거의 한 100개 만들어야 돼가지고 좀 까마득합니다, 사실. 이제 고속버스는 의자 만들기가 제일 힘들고요.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손잡이 만들기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지하철 아니니까. 제일 먼저 만드는 모형을 선정을 하고요. 자료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로 있는 차면은 한 번은 무조건 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면서 뭐 손잡이 개수나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적어오고 그렇게 자료조사를 마치면은 그걸 기반으로 컴퓨터로 도면을 만들고요. 그걸 이제 출력을 해서 자르고 붙여서 그렇게 완성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이제 빠르면 두 달에서 느리면 세달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저거 한 만드는데 25만 원, 30만 원? 한 일주일은 계속 손잡이만 만들 것 같습니다. 좀 컨디션 따라 다르긴 한데 평일에는 한두 시간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직업이 조금 궁금해지는 종이공예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셨는지 아니요, 저는 종이공예랑은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IT 회사에서 UX,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굳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뭘지도 그냥 재미죠. 그냥 뭐 실제 차랑 수치나 이런 걸 최대한 맞춰서 하는 이유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모형 만들 거면 실제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성격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뭐 만들고 싶다 하면은 한 1년 걸려서도 하나 만들고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장난감을 안 사주셨다고 하거든요. 사줘도 제가 안 가지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스케치북에 그리고 자르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갖고 노는 게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졸라서 막 버스 타러 가자 그랬거든요. 저는 버스 맨 앞에 앉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경치도 너무 이쁘고 꽃냄새도 싹 들어오고 라디오 소리도 들려오고 전 약간 극장 온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버스 모델도 있으시고 그러세요? 네, 있어요. 이번에 그 53번 만든 이유가 제가 좋아하던 모델이 지금은 단종돼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가장 마지막까지 운행되던 노선이 53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모델의 가장 마지막까지 운행되던 노선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53번을 만든 거고요. 53번 버스의 매력은? 버스라고 하면은 되게 각지고 되게 철덩이가 확 달려가는 그런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 53번 버스가 되게 네모네모하고 철덩이 같고 그런 제가 생각하는 버스의 디자인이랑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가장 많았던 버스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도 저는 대중교통이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만큼 시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이슈가 있었을 때도 마스크 끼라는 광고 같은 것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보고 기록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10년만 지나도 제가 만든 걸 보면서 아, 그때 이 시대가 이랬구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꽤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광고도 시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광고도 일부러 같이 만들고 있고요. 이때가 1987년인데 88올림픽 직전이라서 막 냉방버스 들어오고 갑자기 교통이 최신식으로 바뀌던 시절이에요. 요 도색이 냉방버스 도색이에요. 네, 냉방버스랑 일반버스랑 도색이 달랐어요, 이 당시에는. 버스에 에어컨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부러 이거 기다렸다 골라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노선별로 줄 서는 문화가 생긴 거죠. 그이 차종이 지금 국내에 세 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아카이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차에 그대로 전부 다 그린 거거든요. 키로수까지 다 살아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현안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가 낡으니까 폐차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서울 시내버스랑 90년대 서울 시내버스를 이렇게 잘 기록으로 갖고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옛날 저화질 사진 자료들만 있을 거고,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 어차피 이런 거 취미로 갖고 있고 내가 디자이너니까 그런 거를 기록하는 실력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겸사겸사 이런 것도 좀 기록을 해야겠다. 만들다 보니까 사명감도 생긴 것 같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 취미 활동을 부모님은 정말 싫어하셨고요. 왜요? 공부하라고. 근데 그러실만 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았던 자료들을 다 버리셨단 말이에요. 뭐 버스 카탈로그나, 잠시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 이런 거를 구하겠다고 전국을 다 돌았거든요. 몇 살 때요? 중학생 때? 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는 다 버리신 거예요. 공부하라고. 근데 저는 버리실 걸 아니까 이제 주말에 도서관 가서 스캔을 해가지고 다 디지털로 보관을 한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혹시 주변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한 어렸을 때는 좀 욕 많이 먹었고요. 이게 별로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이럴 시간에 돈 되는 걸 해라, 공부를 해라,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나 이거 할 거야. 그런데 나이 들면서 좀 주변 분들 반응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취미 있어서 부럽다. 제가 열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열정적이어서 부럽다. 좀 그런, 요즘은 좀 부러움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래서 많이 얼덜덜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돈을 떠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장을 찾은 사례고, 이 취미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이상의 무언가를 전 이미 얻었고요. 가능하면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사실 지금 만들고 싶은 것만 다 만들어도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너무 많아서. KTX 못 만들어봤고, 뭐 최근에 프리미엄 버스라고 엄청 고급 버스들도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못 만들어봤고, 그리고 저기 어디 남해의 섬에 버스 한 대만 다니는 동네도 있어요. 마을 버스가. 이런 것도 저는 들으면 너무 신나거든요. 이런 것도 만들어봐야죠. 그래서 진짜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